네, 신부님께서 그 톤님 주교님을 언급해 주셨는데,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사역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초반부에 조금 딱딱한 이론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톱니 주교님과의 그 좋은 기억을 토대로 주교님과의 인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17년에 있었던 서품식에 그때 두 분의 주교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주교님이시고요. 주교님은 저하고 좀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습니다. 2009년에 영국 성공회 니키 감블 신부님과 그 신학자들이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당시 순복음교회에서 12,000명의 교회 지도자를 모아서 그 알파 컨퍼런스를 하게 됐고요. 그때 그 이제 통역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됐는데 원래 통역은 저는 이제 그레이엄 톰린 주교님의 그 알파에 담긴 신학적 의미, 알파에 내포된 신학적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성공회의 그 뿌리 깊은 전통적인 신학이 어떻게 알파 코스에 잘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원고를 받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통역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 강사이시던 니키 감블 신부님이 모시고 온 통역자가 있었는데 완벽한 바이링골이신 여자분이셨어요. 한국말과 영어 완벽한데 12,000명의 그 교인들 앞에 서니까 무대를 올라가지 못하셔가지고 일종의 그 무대의 공포증인가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닉 어택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니키 감블 신부님이 맨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원래 주 강사 통역은 아니었지만 통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니키 감블 신부님이랑 그 통역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레이엄 톰린 주교님 부분은 제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원고를 깨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레이엄 톰린 주교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축구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축구팀이 리버풀입니까? 아닙니다. 맨유입니까? 네. 하는 뭐 이렇게 해서 질문을 저하고 질문을 맞춰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했던 그래서 알파 컨퍼런스에 알파 신학의 강사와 통역자로서 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내려와서 주교님이 잠깐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뜻밖의 기도를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사제로서 불림을 받지는 않는다. 그리고 얼마든지 평신도로서 할 일이 많고 사역자로서 할 일이 많은데 때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 사제로서 부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사제로 소품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그때로서는 뭐 그런 그 가능성이라든지 그 길이 알 수가 없었는데. 그 기도가 씨앗이 돼서 나중에 2017년에 사제로서 서품을 받게 되고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그 대한성공회에 없던 제도가 생기는 이런 이제 기적 같은 일이 생기면서 저에게는 사제로서의 소명을 일깨워주신 그런 주교님이셔서 저에게는 참으로 각별하고요. 그리고 그 주교님이 원래는 옥스퍼드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신 학자시고 그 가족 전체가 옥스퍼드 6 사남매 전부 다 옥스퍼드 가고 사모님도 옥스퍼드 가고 옥스퍼드 패밀리여서 옥스퍼드를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그 학자이셨습니다. 위클리프 홀에서 신학장이셨기 때문에 그랬는데 전 세계적으로 알파 코스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알파 코스를 담당하던 니키 감블 신부님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옥스퍼드에 잘 계시던 그레이엄 톰린 주교님을 모시고 런던으로 오시려고 한 거죠. 한, 뭐, 삼고초려가 아니고 한 10번 정도 찾아왔어. 정말. 굉장히 간절하게 애청을 했고, 그러면서 그레이엄 톰린 주교님이 그러시더라고. 처음에는 옥스퍼드 떠날 이유가 없었는데, 니키 감블 신부님이 마음을 얻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달려들면 그 당하기 참 어려웠다라고 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런던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시작을 하는데, 신학생들이 아무도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학생이 한 명, 뭐, 두 명.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할 때마다 소그룹에서 우리, 소명받으신 신학생들 좀 보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주교님이 세우신 신학원이 이제 멜리투스 신학원이라는 곳이고요. 바울 신학원. 바울 신학원은
평신도 신학 사역자를 위한 곳이고, 멜리트 신학원은 서품을 위한 그런 곳, 그다음에 작업 사역자들을 위한 과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0명이 넘는 사제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신학원에서. 그래서 지금은 영국 성공회 또는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훈련받은 사제들이 양성이 되고 있고요. 그 사제들은 대부분 개척교회에 투입이 돼서 그 작업사역자들과 함께 영국 성공회를 살리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멜리투스 신학원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캔터비리 대주교님은 이제 알파교회의 그 평신도셨는데, 그 저스틴 웰비 대주교님이 그레이엄 톰슨 주교님을 첼시 교구의 주교님을 하게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8년, 19년에 제가 우리 대한성공회 주교님들 세 분을 모시고 런던 방문을 했을 때 대단히 환대를 해주셨고, 주교님 되게 초대해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성공회를 통한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할수 있을지 대한 영향을 아이들 주셨고요. 2019년 11월에 저희 아이가 영국에서 결혼을 할 때, 휴가를 취소하고 오셔서 결혼식에 주례를 서주셔서 굉장히 감동이 깊었습니다. 만찬까지 오셔서 저희 아이를 축복을 해주셨던 고마운 주교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첼시 주교님에서 물러나시고, 멜리투 신학원 원장에서도 물러나시고, 조금 이따 설명할 센트 포 칼스웨이트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영국 성공회 교회의 모델을 신학적으로 잘 정립하고 그 선교 모델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준행하는 새로운 그전 세계적인 사역의 모델을 좀 제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각 나라마다 그 실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모델을 발견하는 그러한 일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 문화와 선교의 저희 모체가 되는 그 센터 포 컬처 리턴니스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